안전한 TV가 전하는 더 데이, 그날의 이야기.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 사고. 2013년 7월 6일 오후 4시 30분 인천공항에서는 승객 292명과 승무원 16명, 총 308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는 약 10시간의 장거리 비행 끝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진입하여 착륙만을 남겨두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탑승객들이 도착지에 설레고 있을 무렵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착륙 과정에서 돌연 충돌음을 낸 기체가 곧이어 불길에 휩싸이기까지 한 것인데요. 승무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탑승객들은 사고 직후 재빠르게 탈출했지만 부상자 수만 180명 이상으로 집계되며 해당 항공사 설립 이래 국제선에서 발생한 최초의 여객기 사고로 남게 됩니다.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항공기 사고.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사고 10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전날 출발한 우리나라 항공사의 한 비행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상공에 진입하여 천천히 비행하며 하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기내에 있는 모든 분들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좌석 테이블은 접어주십시오. 해당 안내 방송을 들은 승객들도 착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화창한 날씨와 함께 찾아온 도착의 설렘은 장거리 비행의 피로감 대신 새로운 땅에 대한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곧 내릴 줄만 알았던 그때, 도착을 눈앞에 두고 항공기와 활주로와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항공기는 충돌 후 그대로 미끄러지다 활주로 왼쪽으로 벗어났고 활주로 밖 땅의 앞쪽 부분이 처박히며 270도로 회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 꼬리 부분과 왼쪽 날개 엔진 부분이 떨어져 나가며 화재도 발생했죠. 도대체 어떤 방해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 당일 기체는 정상이었고 바람 한 점 없었습니다. 시야도 측정 가능한 범위 최대치인 20km를 나타내고 있었고요. 다시 말해서 항공기 외부엔 사고가 날 만한 방해 요소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원인은 바로 조종 미숙, 내부 조종사들에게 있었습니다. 항공기에는 자동 착륙 기능이 있는데요. 착륙하고자 하는 활주로에 자동 착륙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을 때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는 자동 착륙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고 사고 당일 조종사들은 평소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운항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동 착륙 기능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착륙 유도 장치가 공사 때문에 꺼져 있어서 해당 항공기는 수동 착륙을 지시받은 상태였습니다. 당시 조종을 맡았던 두 조종사는 도합 비행 경력이 2만 5천 시간이나 되는 베테랑들이었지만 수동 조종 경력은 좀 달랐습니다. 조종사 두 사람의 수동 조종 경력은 200시간도 채 되지 않았던 건데요. 설상가상으로 새 기종 운항에 경험을 쌓는 중이던 당시 기장은 자동 속도 조절 장치가 작동되는 것으로 착각해 불안정한 착륙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결국 조종사 과실이 낳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죠. 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고기의 비상탈출 슬라이드 8개 중 6개가 고장난 데다 2개는 펼쳐지다 말고 터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승무원에게 큰 부상을 입힌 문제까지 불거진 건데요. 조종사 과실 추돌에 슬라이드 고장까지, 사고 현장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3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최악의 사고 상황 속에서 승무원들의 침착한 대처와 승객들의 질서 정연한 협조가 이루어지며 추가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유엔사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에서는 2013년에 안전관리라는 사고예방책을 국제표지 및 공고 관행으로 193개국에 배포하였습니다. 항공서비스 제공자들은 안전관리 중에서 SMS,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을 수립해서 시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요.
위험을 분석해서 평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은 WHO의 관점을 두어서 안전관리를 했다고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총체적 시스템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속한 비상탈출입니다. 그때 짐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비상탈출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왜냐? 비행기 날개에는 연료 탱커가 있기 때문에 충격 후 화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비상탈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조종사고. 해당 사고가 발생하며 개인뿐만 아닌 항공사, 항공기 제조사의 문제까지 조명되며 다방면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말이죠. 물론 항공기는 매우 안전하게 운행되지만 그렇다고 사고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항공기 사고는 지금까지도 다양하게 계속 발생하고 있죠. 얼마 전 빨리 내리고 싶다는 이유로 착륙 직전 상공 약 200m에서 비상 출입문을 개방한 승객 사건 또한 대표적인 항공기 사고인데요. 해당 승객의 돌발 행동으로 추락 위험이 있던 비상문 앞에는 승무원이 온몸을 던져 유치하고 있었고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과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탑승객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도 사고는 한순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은 언제 어디서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아무 의심 없이 이용했던 시설에서의 더 데이. 익숙한 곳에서도 안전사고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이용하는 시설, 장소, 교통수단 등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기에 언제 어디서든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마 아직도 당신을 피해갈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그날 더 데이는 당신에게도 도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안전하게 안전한 TV 안전 파워 업 업 궁금하면 나를 찾아와 안전하게 안전한 TV 라이트.